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새우젓을 양념물에서 두 가지로 먹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파를 흰 부분만 얇게 좀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곱게 썰어주세요. 새우젓 3스푼에 깨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놓은 청양고추입니다. 이건 이제 대파이고요. 여기 이제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무쳐가지고 반은 그냥 먹고 반은 이제 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먹는 거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쪄서 먹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살짝 쪄줄 건데 옛날에는 밥솥에다 밥을 하기 때문에 뜸 들일 때 이제 이거를 살짝 쪄주면 이렇게 맛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찔 수 없으니까 이게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쪄주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30초를 쪄줬어요. 이제 새우젓을 무쳐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쪄서 먹으면은 또 새로운 맛이기 때문에 또 별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새우젓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